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요, 사실 요즘같이 저도 이렇게 난이도 높은 장에서는요, 어떻게 앞을 진단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는, 뭐랄까요, 업계 최고 베테랑을 한번 모셔야 되는 게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미래세증권의 안병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 금요일날 이렇게 밤늦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이사님, 제일, 원래 저희 이제 그 3프로에서는 네. 개별적인 종목 관심들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밑에 것들을 여쭤봤는데 네. 오늘 이사님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글로벌 시장은 도대체 뭐 어떻게 저희가 진단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그 큰 그림은 저희는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계속 미국에서도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제 좀 계속되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그림은 역시 우상향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거다. 다만 그 작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런, 그런 정도의 거는 각도는 아니고 예. 좀 속도는 좀 완만해지겠지만은 여전히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요즘 이제 정말 걱정들을 다 많이 했거든요. 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다 자세히 여쭤보면 네. 요즘 이제 미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우리가 전망하는 데 있어서 참 불편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뭐 금리, 미국 국채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네네. 시그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이게 꼭 나쁘게만 그렇게 볼 필요는 네.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네. 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나타난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물가 상승이 좀 더 지속이 될 거다. 네. 아,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희가 예상할 때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다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좀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그러니까 나쁜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회복 부분들도 아직은 완전하게 지금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제 고용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좋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또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수급이.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 예. 공급망 자체가 예. 아직 원활하게 다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자체도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이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소위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될 때 보게 되면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시점,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네. 이렇게 발표했던 시기가 2013년 5월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실시된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테이퍼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 동안 이제 양적 완화, 돈을 푸는 속도를 계속 줄여가면서 네네. 1년 후에 이제 돈 푸는 부분을 멈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상한 것은 그거보다 또 1년 뒤에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바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 양적 완화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를 또 바로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선제적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서 이번에 언급이 좀 빨랐던 것은 그만큼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글로벌 금리 위기 때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건 분명 사실이죠. 예, 예. 지금 작년 1월, 3월에 이제 글로벌 아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의 지금 뭐 1년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도 빨랐고 이렇게 빨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거든요. 이제 그 많이 풀린 돈을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걸 또 다시 거둬들여가는 상황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너무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또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아, 뭐냐면 미국 그 금리 인상만 다들 네.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한은의 이주열 총재님마저도 예, 예,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네. 한국 시장의 흐름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해야 되나요? 그 한국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주열 총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때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저희 그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3%에서 4%로 네. 상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이제 과열될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이미 양적 완화한 부분들을 네.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이라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통화정책을 쓸 때 이제 금리 그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더라도 좀 일시적인 그런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확진자 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은의 기조도 이게 계속 지금 금리 인상 얘기하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될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걱정할 그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의 고민은 상당히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제외하고 본다라고 예. 하면은 그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지금 한국이 수출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비도 이제 완만하지만은 상당히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이 돼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네. 했고 또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변수가 좀 생긴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다시 좀 위축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은의 입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을 던져놓긴 했는데
이제 고민은 계속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네. 된다면 주가는 그래도 영향 받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주가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에 영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기준금리가 지금 0.5%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제로금리와 그렇죠.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예. 되거든요.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가계나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좀 차별화된 그런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계 빚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빚이 신용이 많은 신용 빚이 네. 많은 개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네. 또 수출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금리 조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어서 가계나 아니면 기업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좀 더 커지는 그런 좀 부작용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한은에서 발표한 보고서 하나를 살펴봤더니요. 네. 그 이자 보상 비율을 네.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1위 안 되는 기업이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조사 대상 기업이 어디인가 봤더니 네.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감 기업들 2만 5천 개를 바탕으로 했는데 2만 5천 개 중에서 32%가 즉 자신의 이제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럼 100개 기업 중에서 32개면 이거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지금 기업이나 개인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다는 게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딘가는 정말 호재를 맞아서 쭉 달려가는데 어떤 거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기회로 작용해서 돈을 네.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이 생긴 반면에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그런 흐름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나라의 그 이익 전망치들이 계속 지금 상향 조정되고 네. 있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유형을 보더라도 정말로 일부 기업에 이제 편중돼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분들이지 전체 기업이 이제 폭넓게 돈을 버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가 회복이 돼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간의 희비들이 엇갈리고 네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산업군마다 지금 상황이 컨디션이 전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종목군을 저희가 잘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 방금 쭉 이제 큰 그림부터 쭉 그려오셨. 는데요. 네. 아 지금 하반기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된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다 좀 뭔가 이제 좀 짚어줄 좀 네. 주시죠.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이제 종목군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주라는 종목들이 이제, 네.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장 흐름을 이제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좀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니까 이제 성장주 개념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이제 경기 방어주 개념의 가치주들이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네.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이제 하반기에도 완만하지만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어떤 종목군이 유망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좀 차별화된 그런 흐름으로 뭐 나타날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성장주 내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고. 가치주 내에서도 종목들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전에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을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 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미래 가치 부분을 네. 많이 반영을 해서 성장주 모두가 같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성장주라 하더라도 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전망만 가지고 안 된다. 그렇죠. 예. 이제 미국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 내에서 소위 말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회복이 조금 또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빅테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가치주 역시 네. 가치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좀 좋아 꾸준하게 좋아지는 종목군이지만은 네. 매출이나 이런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가치주들이 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야말로 진짜 각 개별 기업들의 어떤 체력과 여건, 컨디션들이 어떤지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진단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진짜 코로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제압했다 생각했는데 뭐 델타 터지고 뭐 외국 상황도 만만치 네.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런 것 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요. 그 아무래도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저희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단 거리두기 4단계가 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접종률이 60% 70% 네. 이상 되더라도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뭐 영국 등 좀 백신을 많이 맞은 그 나라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전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사망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많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에 대한 학습 효과가 많이 생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책들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 강구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은 영향은 미치겠지만은 과거처럼 뭐 변이 바이러스 그런 문제가 시장을 크게 압박하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이 바이러스 말고 그럼 시장에 어떤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이요. 갈등 예.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불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도 영향을 받고 또 미국에도 영향을 받는 또 가장 또 민감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또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은 미국하고 또 북한 간의 문제. 네네. 지금 뭐 아직은 조용한 상황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언제 또 돌발적으로 상황이 나타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또 중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에 해가지고 계속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네.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기후 변화라는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자연재해 형태로 그냥 그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지금 고온 현상이 네.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캐나다나 미국의 뭐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일평균 기온이 50도까지 네.
그 치솟으면서 뭐 수백 명의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23일 날 기온이 34.8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모스크바는 추운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6월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최고 예. 기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 같은 경우 워낙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은 이쪽에서도 50도가 넘는 그런 그 기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 또 가뭄. 이런 가뭄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여기 또 홍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좀 경제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네.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어떤 데이터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기후변화라는 변수는 과거에는 우리가 잘 카운트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기후변화가 막연하게 그냥 농작물 수급에 어려움을 줘서 뭐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농축수산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의 이제 기후 이상이 네. 산업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셧다운을 일으켜가지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수급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예상과 달리 또 인플레이션이 확 유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거처럼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어떤 기후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텐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부분은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그 상당히 좀 대응 자체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시장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 뭐 ETF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은 그 클린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요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런 갑자기 역발상으로 생각이 네. 드는데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또 빈익빈 부익부 산업이나 개인 단위에서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요즘 이런 단어에 대안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을 흔히 ESG라고 네. 부르는데 그러면 앞으로 ESG 관련한 어떤 금융상품이나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이런 게 더 높아질까요? 뭐 아무래도 그거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향후 보게 되면은 시장에 중요한 큰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지역적으로 어떤 기업 단위나 산업 섹터 단위로 보다가 한번 쭉 흐름을 이렇게 하반기 어떤 변화들을 변곡점들을 살펴봐 줘야 되는지 진단을 해줘서 아주 유익한 것 같고요. 주말에 저도 아까 우리 최선님님처럼 이 하반기 진단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네. 중에서 한 꼭지 관련된 책이라도 하나 더 읽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사님 하여튼 주말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네. 금요일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